엄마 고기 손질하는 건안 보여줬는데 이렇게 칼집을 조금씩 넣어줘야 돼. 그래야 나중에 고기가 연하니 부드러워. 이닭 두꺼운 부분은 엄마가 손질을 했거든. 핏물은 한 3, 40분만 빼면 돼. 너무 오래 뺄건 없어. 이 갈비뼈하고 그렇게 뭐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. 이렇게 몇번 정도 갈아줘야 돼? 이렇게 두세 번이면 충분해. 이거 깔끔하잖아, 훨씬. 핏물, 이봐 고기 색이 핏물 빠져서. 두 번 헹군 거죠, 엄마야? 그렇지. 이렇게 하면 깨끗해요. 청주하고 된장은 그냥 풀어도 돼. 이제 생강 아까 엄마 편으로 썰었어. 그래야 잘 우러나지. 이게 그러니까 잡내 잡으려고 하는 거죠? 그렇지. 고기 잡내 잡는 거지. 잘하네. 목적을 고기도 어느 정도 물 넣은 거에 삶을 거라서. 물을 넉넉히 넣어야 돼. 삶을 때 많이 삶는 응. 거지? 그렇지. 조리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삶고. 일단 고기를 많이 삶아. 청주. 잘하네. 이건 된장 반수저. 된장이 과하면 된장 냄새 나서 2분의 1 수저만 넣어야 돼. 그리고 생강이랑 마늘, 통후추. 청주 없으시면 소주. 소주. 그렇지. 소주 넣어도 괜찮아. 이렇게 해서 센불로 끓이다 중간불로 줄여서 오래 끓여. 자, 불러다지. 잘 물렀네 이제. 그만해도 되겠어. 너무 또 혹시나 물르면 이따 또 뒤적거릴 때 지저분해서 지금이 딱 적당하네. 이렇게 이게 깔끔하지? 물로 굳이 안 씻어도 엄마 될 것 같아. 왜냐면 이게 물 많은 데 삶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기름 빠지잖아. 자꾸 씻어야 맛만 없어. 물을 많이 넣어서 끓여서. 그렇지. 물을 조금 넣고 이렇게 삶으면 고기에 기름이 다 배. 씻는다고 씻어지는 것도 아니고. 안 씻으려고. 충분해. 씻죠. 씻죠. 아니 그게 엄마도 모르게 나와. 씻어 이래야 되는데. 아이고 고향 말이 어떡해. 어떡해. 이거 사투리는 어떻게 못 말려갔어. 그럼 얘를 육수도 조금 쓴다는 거지? 오, 그렇지. 얘는 쳐놓고 있죠. 큼직큼직하게 쓰라. 어? 무도 가위, 가에 이렇게
이 양파랑 사과 간 걸 주머니다 짜면은 이게 건더기가 다 걸러지잖여. 근데 이게 채다 걸르면은 한 3분의 2, 3분의 1은 나무, 3분의 2는 나가고 그런가? 이게 잘 깨달았지. 이 건더기가 이게 다 들어가면 맛은 있어. 근데 좀 깔끔치가 않아. 그래서 엄마가 요 정도는 건더기를 빼려고. 이봐, 이 건더기 많이 나왔잖아. 여기 나오고. 다진 마늘.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가지. 그 다음에 생강청. 맛술. 맛술은 좀 들어가. 고춧가루. 매운 갈비찜이니까. 고추장이 두 수저거든. 많이는 넣지 마. 많이 넣으면 좀 텁텁할 수 있으니까. 간장. 나머지 간은 간장으로. 물엿. 좀 갈비찜이 좀 반질대라고. 이 물엿은 많이 안 달아. 인기나라고. 또 사투리 또 나왔네. 반질대. 반질대. 사투리, 아니, 사투리 안 쓰게 좀 엄마도 연습을 할까? 여기다가 이제 갈비. 조금 물이 부족해요. 왜냐면 여기에 당근하고 양파는 지금 넣어. 양파가 아니지, 참, 무. 아까 그 고기 삶은 육수 있잖아요? 기름 싹 거둔 육수를 여기다가 요 정도만. 이렇게 해서 이제 당근하고 무가 익을 정도 되면 이 국물도 다 쫄아들고 그럴 거예요. 좀 졸았지? 이때 이제 양파하고 청양고추를 넣는데 매운 거를 못 드시면 청양고추는 이게 조절을 하는데 우리는 매운 걸 못 먹잖아요. 그래서 엄마가 다섯 개 쓸었지만 한 세 개만 넣게. 취향. 그렇네. 취향에 맞게. 많이 줄었다. 또 양파에서 또 물이 나와. 근데 무하고 양파, 이 뭐냐, 당근이 익을 정도 되면 물도 졸고 양념도 고기에 다 배고 그래. 많이 졸았지? 무하고 당근도 있고.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어. 참기름 한 수저.